안녕하세요. 파워블로그 만들기 오늘은 제 7회차 여행 블로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행 블로그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텐데요. 여행 블로그 굉장히 유명한 파워 블로그 중에 여행 블로그 하나를 제가 선정을 했고요. 이 여행 블로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다양한 이제 그 블로그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주요 팁들을 같이 병행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회 한 회를 주의 깊게 좀 들으셔야 파워블로그가 되기 위한 좋은 팁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볼 블로그는요, 굉장히 이 여행 블로그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블로그인데요. 실제 부산의 사평역의 역장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입니다. 여기 보시면 행복한 해변 무드역이라고 돼 있죠. 자, 행복한 해변 무드역이라는 이 블로그를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이분은 실제로 부산의 사평역이라는 그 역의 젊은 역장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고요. 여행 블로그로서는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여행 블로그로서는 정말 대표적인 파워 블로그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여행 블로그란 어떤 건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행 블로그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을 메인 주제로 운영하는 블로그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자신이 여행을 체험한 후에 후기 포스팅을 작성하는 블로그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행 블로그는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행복한 해변 무드역이라는 이 블로그에서 지금 찍은 사진들을, 포스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어떤 풍경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오셨는데, 직접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역장님이 찍으신 사진들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진이 굉장히 보기 좋게 찍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행 블로그이다 보니까 풍경 사진을 주로 찍게 되겠죠. 그 풍경 사진을 찍는데, 풍경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사진을 좀 이렇게 가로가 넓은 사이즈로, 우리가 영화 보는 화면 정도의 16:9 비율 정도로 하시면 훨씬 더 그 여행 사진이 좀 더 돋보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행복한 해변 무드역의 블로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콘텐츠가 시작하는 첫머리에 나오는 사진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부산 야경, 그리고 사진 속에 큰 제목, 그 다음에 소제목 이렇게 달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포스팅에도 첫 사진에는 이렇게 양떼목장, 강원도로 떠난 겨울여행. 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두바이 여행에서는 두바이라고 크게 표시를 하시고, 소제목으로 미지의 세계 중동을 가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낭만 가득한 스위스 제1의 도시 취리.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은요, 이런 식으로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시그마 사진 DP2와 함께한 샌프란시스코 여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진의 메인 타이틀 사진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거다라고 미리 헤드라인 형식으로 타이틀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은요, 일단 콘텐츠